언제나 이맘때면 내 생각을 해. 봤어? 팔 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카메라 가져와. 여기 좀
감정을 가지고 좀 움직여봐. 나는 사진작가다. 나는 카메라의 객관성은 믿는다. 그러나 카메라맨의 객관성은 믿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를 전하려 한다. 보고 듣고 상상한 것 모두를 사진처럼 정확하게 재현해 나갈 것이다. 결국 나는 사진작가가 아니다. 하나의 피사체인 동시에 나는 카메라다. 좀 더 얼굴에 표정 가지고 나 이쪽으로 보고 아 됐어. 이제 이쪽으로 돌아봐. 자 여기 사다리 좀 가져와. 자 위에 보고서 조금 더 고맙고. 야, 내가 펄 들어간 립스틱 바르지 말라고 그랬지? 너 술집 작분이야? 왜? 실장님, 작가 좀 바꿔주세요. 내 예약을 일 못하겠어요. 허참나, 허참. 좀 참고서 해. 넌 한물간 스타고 렌즈 바꿔. 하영인 떠오르는 스타야. 널 바꾸면 바꿨지, 얘를 바꾸겠냐? 얼굴 못 풀어? 웃어! 야, 저기다 뷰 카메라 세워. 돌아서서 이쪽으로 허리 구부려봐. 야, 고수미. 무슨 변비약 광고 찍을 일 있어? 웃어, 웃어. 두고 보자, 이하영. 더 구부리고, 더 웃어봐. 됐어. 정도 4.3. 미스님! 야야야, 오늘 그만하자. 너 오늘 왜 이래? 안 됐었어요? 피곤하냐? 아, 네 시간이나 잤는데. 또 밤거리를 헤맸구만. 너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돈 손해가 얼만지 알아? 내가 계산해줘? 적어도 하루에 6시간은 더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이면 또 해? 지난번에 했잖아. 한 달에 400이라며. 아무튼 이게 다 형이 가르쳐준 거요. 학교 때 난지도며 탈동내며 끌고 다니는 게 누군데. 리얼리즘이 어떻고 유진 스미스가 어떻고. 그의 학부 사기자가 다 그렇지 뭐. 아 그때 그렇게 돌아댕겨서 몸 건강해졌잖아. 건강엔 걷는 게 최고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지. 또 뭘 파리까지 가가지고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가. 리얼리즘이란 것도 그래.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만한 리얼리즘이 어딨나?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무튼 난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걸어댕길 테니까 냅둬요. 아니에요. 건강엔 단전호흡이 최고라니까요. 참. 아유, 저 푼수. 아, 너 쟤 어쩔 거야? 웬만하면 구제 좀 해주지. 이제 수명도 다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난 못해. 아, 형 같으면 데리고 살겠어? 아, 왜? 이쁘겠다, 착하겠다. 괜찮잖아. 글쎄, 이쁘고 착한 알코올 중독자 형이나 데리고 사시오. 에이, 좀 많이 먹는 거지, 중독까지야. 하영 씨, 술 고파. 술 좀 사줘요. 응? 난 가볼 데 있으니까 실장님하고 마셔.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들어가요. 야야야 하영아. 어 하영 씨.
너 손상 다 해놓고 퇴근해라. 네. 놀다 와. 죄의식의 근원이었다. 아버지는 간척사업차 내려갔던 서해안 현장에서 한 여자를 만나 모은을 임신시켰다. 공사가 끝나자 짧았던 동거는 끝났고 배부른 여자는 버려졌다. 대학 시절 그 사실을 알게 된 내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모은과는 곧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 우애의 기초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바로 그것이었다. 글쎄, 심실장이 나보고 알코올 중독이래잖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 그래서 홧김에 한잔 했지 뭐. 나 알코올 중독 아니지. 아이, 그래. 그치? 아니야. 하루에 위스키 한 병씩 안 마시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치? 그럼 나 오늘 반 병밖에 안 마셨으니까 좀 더 마셔도 되지? 아야, 수미야. 아휴. 자. 이란. 아, 몰라. 너 마음대로 해. 어이구. 아, 그래, 상대도 하기 싫다 이거지? 윤 사장하고 한번 놀아준 걸 가지고 아직도 날 괴롭혀? 야, 쪼잔하다, 쪼잔해. 그런 넌 얼마나 고고하냐? 막 쳐! 야, 인간 이하여!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당신도 다 알잖아. 이 바닥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 덴지. 나 정도면은 정숙한 여잔 줄이나 알아. 얼굴은 세상에 다 팔려도 마음은 포장도 안 뜯었다 이거야. 아, 형. 어. 야, 여기가 무슨 알코올 중독 다 수용소냐? 형 보고 싶어 왔지. 아, 됐어. 나 안 되겠어. 나도 취업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 형, 아, 아, 수미 누나. 아, 이러고 자면은 어떡해. 자, 일어나. 자, 어. 자. 사랑해, 하영 씨. 자, 누나. 문 안 돼. 걔 흔들면. 토 안 되니까. 아, 야, 너 화장실 놔두고 왜 그리 들어가니? 아이씨. 이거 어디서 찍었어?
긴 침묵 끝에 무호는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전쟁처럼 격렬하고 겨울의 빛처럼 짧으며 비수처럼 아픈 그런 사랑의 연대기였다. 10대의 가출에 부산에 온 모호는 작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은주를 만난다. 몰라요. 우연이 겹칠 때 우린 그걸 운명이라 부른다.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무운의 사랑과 두목의 탐욕은 은주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 상대 조직에게 린치를 당해 성불구가 된 잔인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강제로 그의 여자가 된 은주와 강제로 여자를 빼앗긴 모호는 결국 조직의 돈가방을 훔쳐들고 두목의 집을 탈출한다. 비극은 늘 운명과 맞서는 자에게 닥친다. 조직은 기어이 남녀를 찾아내고야 만다. 결국 남자에게는 죄의식만이, 여자에게는 뺨의 상처만이 남는다.
어느 영관에서 붙들렸어.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왔더니 은주는 벌써 잡혀가고 없더군. 결국 나는 혼자 서울로 와야만 했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모우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1년을 찾아 헤매도 못 만났는데 내가 일하는 가게에서 10분도 안 떨어진 데 있었다니 말이야. 빌어먹어. 그런 거야, 인생이란 게. 가까울수록 못 만나고 만날수록 멀어지지. 자, 가자. 아유, 잠깐. 저기 키 작은 사람 보이지? 부산에서 알던 사람이야. 왜 여기 있지? 아무래도 형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게 좋겠어. 그래. 형, 이거 보여주면은 나온 줄 알 거야. 이런 앙큼한 걸. 무슨 일이죠? 문이 형이에요. 감시받고 있는 것 같길래 내가 왔어요. 전 오빠를 잡기 위한 미끼예요. 여왕극장 앞줄 가운데 자리야. 시간은? 4시 11분? 무슨 놈의 약속 시간이 그러냐?
우아하고 화려한 실내 공간, 격전 없고 폼이 있는 폐백실, 신부 화장, 비디오 녹화, 사진, 넓고 큰 주차 시설,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는 분께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원앙 예식장. 무슨 영화라고? 채플린 영화요. 찌푸린 영화? 활짝 핀 영화도 많은데 하필은 왜 찌푸린 영화냐? 관두어. 부산에서 사장님 전화 올 거야. 가실 일 있다면서요? 안 가세요? 이거 보고 가지 뭐. 근데 왜? 아니 뭐 좀 사다 달라고요. 고돌테니 지금 어디 있는데? 놈들과 싸우고 있죠. 뭐이? 너 행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왔죠. 어디 가냐? 아니 그냥 좀 답답했어요. 아저씨도 참 딱하군요. 난 이 동네에서 5개월이나 살았어요. 말도 안 돼. 인생이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하고 다툴 일은 없다. 내 임무는 네가 나타났을 때 그걸 부산에 알리는 거니까. 괜히 아까운 술만 버렸구나. 아저씨가 서울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지명 수배 중이야. 서울로 도망 온 김에 예를 지키면서 널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어. 너 하지도 않은 일을 혼자 뒤집었었군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 내가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야. 아저씨, 꼭 부산에 알려야 하나요? 그게 내 일이니까. 그리고 배신자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아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에요. 두목한테 이 상처를 보여주세요. 아저씨. 은주야, 들어와. 들어와.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왔어.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 뭐? 그때 그 돈. 오빠가 알아서 썼겠지 뭐. 요즘 그깟 돈 500 후딱 쓰잖아. 물가가 좀. 한 푼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건 너와 내가 같이 쓸 돈이야. 우리 살림 미천이야. 비록 비겁하게 훔쳐서 비겁하게 갖고 달아났지만 쓸 때는 멋지게 쓸 거야. 싫어. 또 쫑알 되려고? 아예 입을 막아버릴 거야. 웬 흉터야? 어디 봐. 어머 오빠. 이 문신 언제 새긴 거야? 엄마 태몽에 용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막 올라가더래. 어려서부터 난 내가 이묵이라고 생각했어. 용이 되려고 기다리는 이묵이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간다. 용이 되면 아버지한테 복수한다. 그래서 용 문신을 새겼지. 약해질 때면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게. 바보였지, 등에 그렸으니. 내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왜 꼬리가 없어? 그리다 말았어. 5천 원이 모자란다고.
여기 오른쪽 라이트 쪽 됐어. 노출되니? 네. 자, 일 나오고. 시선 조금 위로요. 아저씨, 저 무은이에요. 어디 있는지는 묻지는 않으마. 부산에서 오다가 떨어졌어. 보상서 100을 떴으니까 언젠가는 너도 잡히겠지. 어디 가든지 사람만 있어라. 넌 조직을 배신했지만 난 널 배신했구나. 자, 오른쪽으로 조금 돌고. 됐어. 그쪽 얼굴 좀 봐주고. 됐어요. 수고들 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촬영 준비해. 네. 형, 뭐 하는 거요? 어? 어. 야, 이리 와봐. 이 사촌동생 말이야. 일 좀 시키는 게 어때? 아, 모델 에이전시 한다는 사람이 흉터도 못 봐? 한심하구만. 아니, 얼굴 말고 부분 모델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겨드랑이, 궁뎅이 그런 거.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다음 촬영 준비해라. 네. 어. 연기자 맞네. 야, 너 또 술 먹었니? 얜 내 사촌 동생인데. 어, 잠시 잔심부름 하러 와 계시다. 참. 그래, 정말이야? 네. 오빠, 저 아줌마 누구야? 어, 고수미라고. 옛날엔 좀 유명한 모델이었었는데 완전히 한물 갔다. 너 잡지 같은 데서 못 봤니, 저 아줌마? 몰라. 처음 보는데. 자, 얘들이. 좋아. 아가씨, 심부름 하러 왔댔지? 나 커피 한 잔 부탁해도 되겠지? 잠시 쉴래? 하영 씨, 아 해봐. 왜? 글쎄. 아. 설탕을 이렇게 쳐넣으니까 이빨이 썩잖아. 아가씨, 천에서 왔나 보지? 아, 야, 너. 다시 타다 드릴게요. 아가씨, 이해해봐. 이해해봐. 아니, 지 이빨은 멀쩡하면서 손님한테 입 빠진 컵을 갖다 주는 건 또 어느 촌 매너야? 아,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왜? 아, 됐어.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아니에요. 왜 그래? 어머, 어머, 얼굴이 그게 뭐야? 징그러워. 아, 난 또 송충이가 붙은 줄 알았네. 아우, 징그러워. 난 저 얼굴로 못 살아. 오, 세상에, 어떻게 저래. 아, 전현이? 야! 어? 야! 너! 아휴. 그래,
부모님 장사는 잘 치렀니? 네. 얘기 다 들었어. 교통사고 때 혼자 살아남았다면서. 그 흉터도 그때 생긴 거야? 12중 충돌이었다면서? 네? 네. 아깐 정말 미안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아까 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이 닭대가리야. 꼬꾸대, 꼬꼬, 꼬꾸대, 꼬꼬. 넌 내 돈하고 기집을 가지고 날렸어. 그런데 1년 만에 나타나서 돈만 돌려준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니? 500만 원?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은주 찾는 걸 그만두시겠어요? 우선 우리의 우정을 되찾아야지. 입 큰 개구리를 한 마리 없애야 되겠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 입을 막아야 돼. 증인을 죽이라고요? 난 못해요. 네 물건을 돌려주마. 넌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오상사고 육상사고 은주를 찾지는 못할 겁니다. 잊지 마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디데이다. 나 오늘 촬영 못해. 뭐? 어, 왜? 아, 형이 가서 제 얼굴 자세히 들어가 보시오. 저게 크로즈업 찍을 모델 피부인지 피부병 난 아가가 죽인지. 너 어제 또 술 처먹었지, 그지? 술은 내가 무슨... 적어도 양주 두 병은 먹은 얼굴인데 뭘? 두 병 가지고는 저렇게 안 돼요. 아니다! 한 병밖에 안 마셨다. 뭐? 아니, 이게... 미안해요, 실장님. 참나... 야, 한 카트 제 촬영인데 또 못 찍으면 어쩌란 말이야, 응? 야, 첼로 저 치워. 아, 됐어, 비켜. 자, 여기. 고개 옆으로. 그래, 이쪽으로. 됐어. 손 이렇게 올려봐. 응? 어? 응,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조금 웃고. 오케이. 자, 조금 옆으로. 오케이. 야, 와이드 카메라 쪽. 자, 그대로. 좋아. 오케이. 자. 뺨의 흉터를 머리칼로 가려가면서까지 만들어낸 고개 뒤로. 이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눈 감아봐. 무은과 은주, 그리고 나의 운명을 그토록 불행하게 바꿔버릴 줄은 정말 몰랐다. 그때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사랑의 감정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내게 있어 은주는 단순한 피사체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뭐? 수술? 응, 깨끗하게 없앨 수 있대. 의사 선생님도 만났어. 그래? 근데 무슨 돈으로? 응,
심 실장님이 전속금조로 대주기로 했어. 아니 그럼 네가 이제 모델이 된단 말이야?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너 은주야, 동전이 모자라 끊어야겠어. 오빠, 오빠 안돼! 4시 도착. 서울행 무궁화입니다. 오상사한테 도착 시간 알려주고 애들 몇 명 보내서 미행시키라고 해. 좀 바꿔주세요. 그년 찾을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고. 예, 원래 역 주세요. 정보가 틀린 것 같다, 철수. 엄마. 애미 버리고 나간 자식이 왜 또 왔어? 버림받은 건 나예요. 먹었냐? 맡겨온 가방 찾으러 왔어요. 뭐냐? 아름다.
오빠. 어때? 오빠, 응? 나 이뻐? 어이, 이왕 칼 대는 거 좀 더 고치지 그랬니? 어딜? 유방 확대 수술이랄까 뭐. 이 자식. 뭐야? 내 그게 어때서? 아, 형. 얘 말이야, 아직 광고에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 부산 애들이 아직 찾고 있을지도 몰라. 패션쇼 같은 건 괜찮잖아. 이야, 패션쇼. 에이그! 오빠 왜 그래? 나 수술 받은 거 좋지 않아? 이뻐진 건 좋지만 좋지만 뭐? 응? 말 안 할 거야? 이 모르겠어. 너하고 날 이어주던 끈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야. 넌 고치를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릴 거야. 오빠도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 되잖아. 나하고 같이. 난 벗어던질 고치가 없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오빠. 그래. 내 고치는 널 두고 도망갔던 그 기억이야. 그건 벌써 벗었잖아. 그치, 오빠? 그래.
사랑해 오빠. 그 노총각에 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그때 퇴짜 맞고 나서 또 선을 보게 된 거야. 이번엔 격을 좀 높여서 클래식 음악으로 아는 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슈베르트의 송어라는 곡을 외웠어. 근데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슈, 송, 첫음이 같다, 물고기 이름이다, 그것만 열심히 외운 거야. 그래갖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여자를 만나서는 그 음악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작곡가고 곡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생각이란 이 노총각이 자신 있게 입을 열었다. 저 이 집에 모차르트의 무도라는 곡 있습니다. 물론 웨이터는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번엔 저 그럼 차이코프스키의 참치도 없나요? 그것도 없대니까 그럼 한국음악이었나 해서 아니테의 잉어는요? 해놓고 그때서야 슈베르트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물었어. 저 슈베르트의 성계는 있지요? 예, 인사드려. 이현진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생일 인사도 안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 뒤로 돌아봐. 해봐. 들어가서 검정 벨벳 있지? 그 한번 가져와봐. 아까 힘들었지? 요고사, 넌 이제 튄 거야. 유현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3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발표회를 하는데 외국 디자이너하고 기자들까지 와서 모두 구경한다고. 그 사람 쇼에 출연한 모델은 신세 피는 거다. 고수미도 바로 거기서 데뷔를 했다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장소는 롯데 호텔 그랜드 볼... 야! 너 선배 말씀하시는데 한눈 팔래? 너 요 인연 사소한 일에 목숨 걸래? 저 언니 저 유방 확대 수술하는데 돈 많이 들어? 뭐? 요만큼 정도? 이게 뭐라고? 은주 수술비 갚아드리려고요. 500만 원이에요. 이것 봐 총각, 은주는 2년 동안 나한테 팔린 거야. 이 예쁜 놈들처럼 말이야. 이놈들이 이 여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걔도 계약에 묶였어. 알아들어? 그럼 그 계약을 파기시키면 되잖아요. 야, 니들 그런 돈 있으면 방이라고 해. 안들 나가서 할 거야? 나 불편해 죽겠으니까 빨리 방 빼. 그 말 진심이야? 농담이야 임마. 돈 안 줘봐도 돼요? 아니 이 친구 이거 왜 이래? 다 끝난 얘기 가지고. 이게 깡패야 뭐야? 맞아 500. 이제 됐지? 이제 은주 사진은 한 장도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아,
알았는데 아 그때 그건 책임 못 져. 예? 아주 저번에 저번에 데이터 띵 거 있잖아. 어저께 깔았는데 아, 반응도 좋은데. 은주의 간호는 정말이지 극진한 것이었다. 잠시 긴장을 늦추고 단잠에 빠져든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리고 어쩌면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다. 나가. 여보세요. 무은이구나. 생각 좀 해봤니? 일을 하겠어요. 오, 그래? 그 대신
다시 한번 하영이 형이나 은주한테 손댔다간 끝장이에요. 지금 그리로 가죠. 난 은주한테 별 관심이 없다니까. 뭐라고? 이제 은주 사진 내보내도 된다고요. 아니, 정말이야? 봄처럼 큰 놈이지. 오른쪽 다리를 절고. 그래도 잽싼 놈이니까 조심해야 돼. 어때? 겁나니? 엘리베이터가 그놈 관이 될 겁니다. 왜 무은이를 사랑하지? 이 세상에서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으니까요. 과연 그럴까? 그럼 또 누가 있죠? 형이 기다리잖아. 촬영 끝났는데 뭐. 얘기하고 왔어. 아예 먼저 가라고 하고 우리끼리 더 있다 갈까? 뭘? 하영 아저씨 차 같이 타고 가지. 우린 달라요.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은준 카메라 앞에 서고 난 뒤에 선다는 것뿐이야. 카메라 앞에 서 있을 땐 네가 아주 딴 사람 같았어. 내가 그렇게 이뻤단 말이야? 우리가 딱 하나 같은 게 있다면요. 우리 둘 다 무은 오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오빠도 잘 알잖아. 부산 사람들더러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래. 나 데뷔만 하면 500만 원 금방 벌 수 있대. 그때 갚으면 되잖아. 응, 오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
난 지금 만철 아저씨 만나러 가는 거야. 숨을 뗄 소개해주려고. 거짓말 마. 지난번에도 친구네 갔다 온 데 놓고 부산 갔다 온 거 다 알아. 오빤 변했어. 더 이상 내 생각 안 해. 다른 사람 같아. 차갑고 말도 잘 않고. 그 돈만 해도 그래. 그게 살림이천이라고 말한 게 누구야? 좋은 일에 썼잖아. 누가 그 돈으로 얼굴 고치고 싶댔어? 그 상처가 남아있는 한 우린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흉터는 우리 돈으로 없애는 게 옳아. 그건 살림이 전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아니야. 오빠 그 돈을 써버린 건 나한테 진 빚이나 갚고 오빠 마음 편해지려고 그런 거야. 내 말 틀려? 그래. 난 너한테 할 만큼 한 거야. 네가 하영이 형한테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벗어나고 싶어. 이거 티켓이야. 마음대로 해. 잠깐만. 호위경과는 권총을 갖고 있다. 깜빡 잊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걔들도 아예 처음부터 쑤셔버려. 어차피 잡히면 사형이야.
친 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아저씨. 에서 섰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 꼼짝마. 문아, 대답을 해봐. 어떻게 된 거야?
무훈이가 크게 다쳤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은주에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단지 은주의 데뷔쇼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난 아직도 그때의 내 심정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다. 한없이 먼 길을 가라 했지. 그 길은 너무 먼 곳이기에 멍하니 그대 눈만 보았어.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법정 증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경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20대 남자가 희로뽕 밀매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폭력조직 송도파의 행동대원 김만철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인이 타고 달아난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거야. 야 임마, 병원부터 가자. 문아, 어? 야 문아, 정신 차려. 그래, 지금은 못 가. 지금 못 만나면 영 못 만나. 야 문아,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문아,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 어디 있습니까? 에? 아주 글쎄 크리스마스라서 아주 가축 병원에 하나 있긴 있는데. 문아, 문아, 야, 야 문아.
있으면 은주도 올 거야. 형은 알지? 나 은주 사랑했던 거, 나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 그래, 그래. 형, 형, 이거 가져. 매일 4시 11분이면 날 기억해줘, 형. 그래, 알았어. 그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죄책감과 질투와 용기와 그리고 사랑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긴 이야기였을 것이다. 인생은 참 잔인해. 개처럼 살아온 내가 이런 데서 죽다니 말이야. 죽긴 왜 죽어 임마. 이제 곧 은주가 온다니까. 만철이 아저씨 경찰에 신고한 건 나야. 부산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오빠 이렇게 된 건 내 뜻이 오빠. 오빠도 고칠 받고 나비가 돼. 나하고 같이 날아가. 혼자 가지 마, 오빠. 나도 데려가.
그녀도 장례식만을 치르고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 후 1년 나는 사진을 그만두었고 그녀는 이제 대중의 스타가 되어 있다. 잡지에서, TV에서, 영화에서 나는 그녀를 매일 만난다. 나는 그가 했었던 것 같이 실물로서의 그녀를 애써 찾지는 않는다. 그 일은 오직 그만의 몫이었으므로, 그리고 나는 그녀의 이미지만으로도 만족함으로. 그처럼 쓸쓸한 밤눈들이 언젠가는 지상에 내려앉을 것임을 안다. 바람이 그치고 쩡쩡 얼었던 사나운 밤이 물러가며 눈은 또 다른 세상 위에 눈물이 되어 스밀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때만큼은 어떠한 죽음도 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여린 가슴으로 방황한 슬픔.